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자그마한 일에도 말할 수 없다면 정작 필요할 때에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추가 뭐또 이야기 또 드리면 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먼저 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40, 50대, 60대에 계시는 남성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만 정말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꼭 한번 해오십시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자치구별 최대 세대수의 아파트 전셋값 추이 자치구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5월 기준하고 이제 이번 10월에서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오른 곳이 거의 뭐한 20곳 정도 되고요. 동일한 곳이 한 곳, 그 다음에 내린 곳이 3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올 전반기보다 전셋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강남이라든지 강동에 비해가지고, 강남보다는 보니까 강북 쪽이 전셋값이 더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마포,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지금 9.8까지, 그리고 서대문에 디파자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8.3,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률이 좀 적었는데 6억 6천에서 7억,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8.25에서 10.0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게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물론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5월보다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보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12주 연속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저는 이제 내년 5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역전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내년 5월이 지난다고 하면 역전세 구간이 지금 사라지고 내년에 전세 좀 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니까 먼저 아시아경제 이모뉴 기자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 43년 내 최저, 전셋값 또 요동치나. 관련해서 제가 신문 기사를 갖다가 다 살펴드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 정도를 갖다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주택 시장 관련해 가지고 감사 스마일도 지금 계속해서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의 그런 강연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좀 찾아보면서 과연 내년에 집값이 정말 상승할 것인가, 내년에 하락할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제가 내일 저녁 7시쯤에, 제가 저녁 7시가 될지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 저녁 7시에 라이브를 지금, 라방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 위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일 최근에 또 핫했던, 장항지구의 제1 풍경채 관련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야 되냐, 분양 받지 말고 또 기다려야 되느냐, 또 여러가지 또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한번 내일 저녁에 라방 때 한번 솔직하게 감사 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연예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최근에 또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갖다 또 앞으로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천 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공급 부족의 매매 수요 대기로 또 전셋값이 요동이 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수십 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이후에 경신된 2021년 고점까지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조심스럽게 전세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서울 입주 절벽이 1981년 이후에 43년 만에 지금 최소치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동산 R114도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2000년 조사 이후 이래 최저 수준을 좀 기록할 것이다. 박합수 교수님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000년대 들어서 최저 물량이라 전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10년 전 공급 공백기에 서울 전세가율이 85%까지 올랐는데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어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서민층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무료한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세값도 상승폭은 3에서 5% 또 5%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셋값도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 이내에서 오를 것으로 좀 보았고 또 전셋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라든지 인천 이 외곽으로 빠지는 수요가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입주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 전셋값은 3에서 5% 이내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감사스마일이 지금 최근에 은평구라든지 서대문, 마포, 그다음에 고양시에 내년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후부터 고양시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년 2024년에 지축 비원과 원당 롯데캐슬 그다음 2025년에 뭐 장항지구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그리고 2025년에 엘로이 그다음에 엘로이 주변에 있는 또 지주택의 그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정도밖에 입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에 지금 제일 장항 풍경차가 입주를 하는데 이것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파주 운정 신도시는 입주가 계속 있지만 고양시의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내후년 2026년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릉 3기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빨라야 27년이고 늦으면 28년입니다. 이게 첫 입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릉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도 2028년 이후에 내가 입주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9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항지구에 또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도 내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한 2년, 3년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전셋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면 이제 전세를 갖다가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매수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집값이 하락을 갖다 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집값이 내년 전반기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을 믿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 이제 이맘때쯤 되게 되면 제 이야기에 아 맞았구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또 제 예상이 틀릴 수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윤재 팀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값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매매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곰님의 그런 언더스탠딩 3프로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한 시간 동안 시청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말이 잠깐 꼬였는데 집값은 내년에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제가 제 예상하고 너무 일치해서 물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물론 아기곰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기곰님이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과 너무너무 비슷하고 제가 지난번에 3프로 TV에 부동산 맛동산 TV 맛동산 부동산 맛동산에서 이제 지역 탐방에서 제가 리치고에 김기현 대표님한테 제가 뭐 질의를 좀 했었어요. 어떤 질의를 했냐면 내년 내후년에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반값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인데 20%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데 40% 60%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신축에 있는 분양가하고 신축 분양가가 지금 15억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대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없는 부분이 부동산은 사람이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심리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2020년, 2021년만큼 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심리하고는 완전 또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꼭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언더스탠딩의 집값은 내년에도 별로입니다. 이 방송 한번 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매매값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집값이 반토막 나오고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쏙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 8월, 9월 달까지 9월에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면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갖다가 중단시키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갖다가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 달리 가지시란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입주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높여가지고 참여자의 심리를 안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덧붙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3기 신도시를 추진을 빨리빨리 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뭐 금리의 불안정, 고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심리가 가겠지만 내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또 전세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댓글에 한번 본인들의 이런 인사이트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이따가 또 이야기할 게 있다 보니까 뉴시스의 박성환 기자님 기사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새 전셋값 6천만 원 껑충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 오나 12월 12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기사는 12월 8일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셋 가격이 심각하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9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평당 2,300만 원. 지금 평당 전세 가격 2,3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이 이제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 전세 사기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빌라하고 오피스텔, 특히 이제 빌라의 전세 사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문제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0년 만에 최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 8사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25평입니다. 25평이라고 하면 전용 면적, 이제 8사 제곱미터가 이제 이게 전용 면적일지, 잠실동에 트리지움 같은데 노약동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110 같은 경우가 110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이제 84제곱, 즉 다시 말해 34평이고요. 여기는 이제 84제곱은 이제 계약 면적이랑 이제 다 합친 면적이다 보니까 공용 면적까지 다 합친 면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25평의 그런 59제곱이나 60제곱 정도의 그런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9억이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요즘 전세 값은 일주일 단위로 5천만 원, 6천만 원씩 오른다. 정말 심각하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실제 부동산에 매물 갖다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도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역전세 그 기간이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전세 가격이 그래도 고양시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를 것이다. 그러나 내년 5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갈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식껏 이야기 드리고요. 김성환 연구위원님께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해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해서 전세값은 상승할 것이다. 내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물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전반기까지는 그러나
전세 가격이 매매를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 생각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내년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갖다 제가 설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세 가격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문란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하시고 설문에도 한번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그래도 이런 우는 표정보다는 아파트를 갖다가 또 이야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 나름대로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께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첫 번째로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아파트가 더 많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단독, 다가구, 빌라가 더 많을까요? 물론, 서울은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35% 정도가 빌라 다가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선호현상은,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더더욱 아파트 선호현상이 쏠릴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2024년에 이제 내년 5월에서 7월까지가 아마 역전세가 아마 지속될 건데, 저는 5월까지 지금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귀금리만 7월 정도까지 역전세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인데, 2022년 5월까지가 저는 전세가격의 최고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3법을 갖다가 쓰신 분들은 이제 이때 2021년보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4년이 만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역전세 기간이 내년 5월까지 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신축 분양가는 계속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공사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층간 소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준공도 불허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정부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항 제일 풍경채를 보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계약금 10%면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계약금 10%도 없어질 것 같고 중도금 대출은 계획대로 뭐 계약금 20% 냈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을 50%나 40%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이런 자금 PF 조달에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 공사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PF 대출이 일으키는 금융 비용이 또 많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축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신축 분양가에 있는 그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의 그런 테이블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억대, 6억대 사이 아파트 분양가를 갖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근데 8사 기준으로 이제 5억에서 6억, 6억 이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6억 이하로 이제 나왔던 아파트는 지축 3천만이나 빼고는 이제 끝일 것이다. 그다음에 뭐 지금 창릉에 8사 기준으로 6억 이하로 나올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눔형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장항지구 제일 풍경채 비싸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계약금 20%라는 또 논란도 있는데 무조건 완판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것도 1순위에 완판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아파트 분양가는 항상 비쌌습니다. 특히 삼성이라든지 지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덕은, 그 다음에 향동 할것 없이 그때 당시 분양했을 때는 다 비쌌고요. 또 비싸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다 완판이 됐고 지금 그 분양가보다 다 가격은 올랐습니다. 3년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뭐 집중력 센트럴 푸르지오를 예를 들게 되면 2017년도 분양을 했거든요. 17년, 18년, 19년. 19년 말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쟁이 셌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지축 세대를 풀어줘도 5억이 넘었어요, 분양가. 그래서 비싸다고 지금 했지만, 또 지축에 있는 뭐 반도 유보라라든지 한림 프레버, 그리고 이제, 중국 S클래스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미분양이 또 일부 나긴 했었지만, 다 완판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 분양가보다 더 내려갔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아파트 선분양하는 아파트는 일단 3년 후에 그런 시세를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귀곰님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내년에 상저하고입니다. 네,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임대차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많이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금리 인상.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저는 종료가 될 것이다. 네, 중금리 시대로 갈 것이다.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이제 중금리, 고, 중, 저라고 따지게 되면 2%대 금리는 아마 이제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정말 극히 일소수에만 그런 2% 금리를 받을 거고 아마 3%에서 4% 그런 금리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금리 시대를 갖다 우리가 직면을 해서 관련해서 내 집 마련 플랜을 갖다 좀 짜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 아파트 가격, 정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지금이 가장 싸고요.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덕양구에 있는 삼성원흥 기축창공덕은 지금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무조건 매수하셔도 된다. 만약에 혹시라도 6억대 아파트 있다고 하면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매수하십시오. 내년 전반기까지. 왜냐하면 6억대보다 더 내려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6억대 84를 샀습니다. 매수를. 준신축 10년 이내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2년, 3년 있다가 뭐 이래서 5억이 되고 4억이 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 전반기 안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후년 2025년 이후에 매도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이제 제가 열 가지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말이 좀 빠르시면 좀 늦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전문가는 집값이 40에서 60% 폭락한다고 합니다. 2, 3년 후에는 이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 말을 믿으시고 2년 후에 매수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만약에 2009년도에 선대인 씨 말을 믿고 만약에 내집 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도 많이 후회를 했을 텐데 저는 확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큰 문제가 안 되고 서울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수원, 용인, 화성, 뭐 평택, 뭐 경기 남부는 더더욱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이고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는 고양시랑 김포시, 뭐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쪽 부천시까지 이런 데는 더더욱 아파트라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저는 내 집을 갖다가 꼭 한 채를 매수를 갖다가 하셔가지고 내 집 장만 하시고 만약에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종잣돈을 모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 플랜을 짜서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매수 안 할 때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전세를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전세로 이렇게 전전을 하실 겁니까? 집값이 싸다고, 아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감사스마일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필수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비싸든 싸든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뭐 장기든 단기든 다 떠나가지고 거주하시게 되면 그 이자를 갖다가 월세 내는 만큼 내가 언젠가는 우상향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30년까지는 아마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우상향을 할 것이다. 나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제가 이제 집값이 이제 우상향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이야기 나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물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빨리빨리 되는 건 쉽지가 않고 특히 집을 갖다가 집값이 올라도 못 사고 떨어져도 못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전세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값이 지금이 3억이겠지만 4억이겠지만 5년 후에 3억 4억짜리 전세값은 없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2033년에 1억의 가치는 또 평가절하, 가치절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내 집을 갖다가 내 여건에 맞춰서 꼭 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 드립니다. 집값은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데 다들 집을 갖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못 사더라고요. 그런데 집값은 내년에도 별로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서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사려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내집 마련을 하셔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내집 마련을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셔가지고 아니면 청약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스마일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